자, 1회 테이프 칠때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거 없어요. 예, 딱 생각할 거 맞잖아요. 그죠? 나다요, 이렇게. 당점이 많이 필요 없어요. 이때, 조금만 더 당점을 줘보면 확 비껴치기를 했을 때, 밀어치기 비껴치기예요. 여기 꺾여버릴 수 있잖아요. 꺾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무조건 2분의 1 정도 잡으시고, 하다. 여기서 뭐 밀고 싶어 안 하죠. 그냥 미세요, 이렇게. 푹 밀어주면 돼요. 네, 앉으시고. 예,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미세요, 그냥. 그냥 미세요, 이렇게. 이렇게 툭 미는 거예요, 이렇게. 큐무게. 자, 항상 강조하지만 큐무게 정도만 필요하다는 거죠. 속도를 너무 빠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느리게 부드럽게 쓸고 싶어 앉으시고, 그냥 큐만 이렇게 밀어서 앉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밀으시고. 얼마든지 낮게 들어가시죠. 이런 비껴치기를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껴치기는, 흔히 비껴치기 하면, 두께를 얇게 해서, 그 얇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치시는데요. 2분의 1 두께를 치고, 2분의 1 두께를 가지고, 당점으로 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구질의 공이 나올 수 있습니다.